안녕하세요, 바이선입니다. 이번엔 2000년대 플레이오프 놓친 팀 2부, 르브론 제임스의 클리블랜드 초창기를 다루겠습니다. 만약 르브론이 초창기에도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접해서 플레이오프 진출 티켓을 잡았다면 그의 플레이오프 통산 기록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는 현실화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르브론의 데뷔 시즌인 2003, 2004 시즌입니다. 03, 04 시즌은 클리블랜드가 1픽을 획득해 르브론을 뽑고 시즌 평균 기록 보이듯이 르브론이 팀의 에이스가 되어 신인상까지 타게 되는 해가 됩니다. 결국 이게 이제 르브론이 혼자서 다 하게 되는 시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시즌이 지나면서 점차 르브론이 팀의 1옵션임을 깨닫고 영입했던 주요 자원들을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개막전 당시와 마지막 경기 당시에 라인업이 바뀜을 알수 있습니다. 르브론과 역할이 겹친다 판단되는 리키 데이비스를 보스턴 셀틱스로 보냈고, 포지션이 겹치는 데리우스 마일스를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로 이적시킵니다. 그래도 카를로스 부저, 자이도니스 일가우스카스 빅맨 조합이 나름 괜찮았고, 르브론의 볼 운반 부담을 줄여줄 제프 맥기니스의 합류로 플레이오프 티켓 싸움에 참전하게 됩니다. 이 시즌 플레이오프 8번 자리를 놓고 보스턴 셀틱스와 경쟁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최종전 남겨놓고 한 경기 차이까지 따라오게 되었지만, 이어진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요. 맞대결에서는 1승 3패로 보스턴이 우위로 있게 되면서 클리블랜드 열세여서 최종전을 이기더라도 보스턴이 동률 우위 조건을 가지게 되어 보스턴이 8번 시드를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탈락하게 됩니다. 다음 04-05 시즌, 르브론이 적응 완료되고 팀의 환경도 그를 위해서 맞춰져서 르브론이 마음껏 농구를 할수 있게 되고, 평균 득점도 직전 시즌 대비 7점가량 상승합니다. 시즌 전 르브론의 볼 운반 도와줄 에릭 스노우를 추가 영입했고, 아울러 FA로 떠난 카를로스 부즈의 빈자리를 대체할 드루 구든, 안데슨 베르장 등을 추가로 영입합니다. 시즌의 80%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플레이오프 경쟁권에 잘 있었는데, 도중 선수 기용의 문제로 인해 구단 운영진에서 사일러스 감독을 경질합니다. 르브론의 멘토로 세운 인물인데, 포인트 가드 에릭 스노우를 기용할 때 언쟁이 발생해서 팀의 분위기를 흐렸다는 판단으로 어시스턴트 코치로 있던 브랜든 말론을 감독 대행으로 세우면서 좋았던 흐름에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막판 플레이오프 싸움에 그래도 뉴저지 네츠와 함께 8번 시드를 위한 경쟁을 합니다. 맞대결 전적이 뉴저지가 3승 1패 우세로 있었고, 그러나 마지막 한 경기를 딱 남겨놓고 41승 40패 동률로 결국에는 뉴저지가 지고 클리블랜드가 이기는 시나리오가 플레이오프 진출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 상대가 같은 날에 모두 각각 원정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클리블랜드는 토론토, 뉴저지는 보스턴으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클리블랜드가 르브론 제임스의 활약으로 인하여 토론토 원정에서 104대 95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이때 뉴저지의 시즌 중반 합류한 빈스 카터의 37점 활약으로 뉴저지도 마찬가지로 102대 93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뉴저지가 플레이오프에 진출, 클리블랜드가 탈락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르브론은 이를 계기로 더 각성해서 2006년부터 2018년도까지 쭉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우선 클리블랜드 1기 2010년도까지 보면 2006년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진출하여 2라운드까지 가고, 2007년에는 파이널에 처음으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처음으로 MVP를 따고 팀 최다승 66승을 세우면서 압도적 인물로 성장했으나, 우승과는 인연이 되지 못해 2010년도에 클리블랜드를 떠나게 됩니다. 이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얼마 전 소개드렸던 책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